이 되어야 영양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건 변비하고 상관없이 소장은 연결 운동을 하면서.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쭉 밀려나오고 있어요. 소장의 외벽도 콜레스테롤 혈전 등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그 벽을 이 불수용성 섬유질이 두 번째 하는 역할로 흡수, 흡착, 배설의 역할을 합니다. 소장 속에서도 나머지 스펀지처럼 요 자체가 흡수하겠죠? 섬유질이니까. 이게 요 속으로 파고들어서, 요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게 파고들어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은 저의 기술이 아니라 이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불수용성 섬유질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 1호식품 이번에 쪽집게 다이어트 할 때 1호식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요. 가르쳐줘도 안 돼. 이게 온도, 가공하는 방법, 세척하는 시점, 보세요. 이걸 분쇄를 하고 세척하느냐, 세척을 하고 분쇄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수용성 섬유질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이런 식품을 드시면, 처음 오신 분들 드시면 배가 빵빵해진다 그러잖아요. 왜 빵빵해져? 터질 것 같아. 똑같은 이, 무엇이 그 역할을 하느냐 하면, 불수용성 섬유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빵빵해지면 빵빵해질수록 좋습니다. 이게 요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지니까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뭔 이야기인가 모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우리 식품을 먹고 한 일주일 또는 며칠 안 됐는데 변을 보는데 화장실 양변기가 꽉 차가지고 그게 안 내려가가지고 옷걸이를 가지고 그걸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한 번 들었습니까?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육 목적상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똥 안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똥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그 차이. 보실까요? 잘 그리죠? 내가 10년 그린 그림입니다. 한두 번 그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이제 대장으로 내려왔어. 대장으로. 이거 뭐라고? 뽕. 이 요 주변에 있는 요 지방, 맞죠? 요게 요 주변에 있는 거,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요 지방이 몸속에서 전이되는 것이 요게 1번, 엉덩이가 2번, 하체가 3번, 상체가 4번. 맞죠? 지금 우리 1호 식품 자체에 불수용성 섬유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식품 가운데 항암작용을 하는 원료뿐만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러한 식품 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 식품을 먹었는데 지금 요 서울팀은 여행을 가고 대신해서 부팀장을 맡은 분들이 아침 8시 반이 되면 저 방에서 미팅을 해요. 그 시간에 모이는데, 팀장들이 모이는데,
여 박성란 팀장이 3분 있다가 도착한다 했는데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보니까 7분 35초 있다가 그 다음에 왔어. 왜 늦었냐 하니까 지금 1호를 먹고 있거든. 근데 1호를 먹고 있는데 하체에 힘이 없어서 하체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지금 여기에 지금 지방이 아주 통통하게 아주 건강하게 많이 있는 상태예요. 1호 식품을 먹고 대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혈액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지방을 분해시키고 이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게 대장 저 아랫배로 올라와야 돼. 이쪽으로 올라와야 돼. 다리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 이게 변으로 빠져나가는 이 시스템이 지금 하늘에 주신 창조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더없이 중요한 부분. 더없이 대장학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의 대장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유산균이 약 1조 마리가 있다. 우리가 유산균 음료를 먹는 부분은 위산에 다 파괴되어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 음료에 알갱이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죠? 그 유산균 담아놓은 거예요. 예, 그걸 먹고 위산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거라. 이렇게 해서 유산균 음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산균 먹어봤자 위산에 분해가 되면 대장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맛으로 먹는 거예요.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 있다라고 이제 담아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톡톡 씹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내려가 봤자 몇 마리 안 돼요. 그건 또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 유산균하고 그렇게 들어온 유산균하고는 그건 양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산균 음료 뭐 운운하면서 그 시장도 몇천억 시장이다. 오늘도 유산균 음료를 엄청 사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대장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사 먹는데 그냥 목말라서 사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물을 드시든지 뭐 달달한 거 그걸 드시든지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대장암입니다. 이건 대장암이 지금 제가 예측할 때 저 예측이 맞는가 틀린가 보라니까. 급격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장암 환자가 위염 환자 생길 정도로 생겨나게 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 대장 속에 들어있는 이 유산균이 3 내지 4개월 활동을 하다가, 그럼 이것도 생명을 다하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변으로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 3 내지 4개월 유산균으로 대장 속에서 활동을 했던 그 유산균이 우리 대장 내벽 세포의 먹이 사슬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유산균이 우리의 대장 내벽 대장 세포로 연결되어서 즉 대장 세포가 됩니다. 유산균. 이 유산균이 대장 우리의 이 대장 세포가 된다니까요. 이 세포가 되는 유산균의 먹이가 이 유산균도 3 내지 4개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가 다름 아닌 불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 김치에 유산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김치 어느 부분 불수용성 섬유질이 있는 그 꼬탈이 아주 그 질긴 부분. 거기에 유산균이 있어요. 그런데 김치 먹을 때 그거 먹는 사람 있습니까? 탁 잘라서 버리고. 이상하게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다 버리고 있어요. 현미 벗겨서 버리고. 또 그 김치 속에 유산균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대장까지 내려갈까요? 위산에 분해가 돼서 대장까지 내려가질 않습니다. 단 김치의 질긴 불수용성 섬유질이 대장에 내려가면 대장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없던 먹이가 하나 왔다고 해서 그냥 쫙 몰려들겠죠. 예? 원리가 그 원리.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인 어느 누구라도 식생활 가운데에 이 불수용성 섬유질을 식사로 섭취하고 있는 국가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생식한 드시는 분 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이해가 돼요? 네. 그 이걸 지금 계속해서 유산균의 먹이를 주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TV에 이런 데에 대장암 환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급격히 더 겁만 주고 있어. 그럼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생기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뿐이에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이 방법뿐이에요. 이 불수용성 섬유질이 하는 역할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장암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대장의 외벽에 들어있는 숙변 등을 흡착하고 배설하는 것, 또 연절 운동과 연동 운동을 돕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장 속에 있으면서도 혈당, 당, 탄수화물 이걸 흡수합니다. 이걸 흡수해서 변으로 배설시켜서 당뇨도 혈압도 그 수치도 조절하는 부분이 이 불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왜 우리 선조 대대로 먹어왔던 현미식을 이걸 백미로 깎아서 먹으면서 이걸 버렸느냐? 이거요. 단순한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목이 메도록 강조하고 이 자체를 진행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건강해지시겠죠? 네. 이것이 직간접 사회 비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불어 하실 분들에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근본적인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를 나누시면 그냥 장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흉내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균형생식안을 흉내내고 초창기 때는 열몇 군데도 나왔어요. 지금도 또 한두 군데 나와가지고 우리 거 흉내내고 있다고 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시는 하루가 되시죠. 감사합니다.